중국 명청시대 황제들이 살았던 세계 최대 규모의 궁궐 자금성. 전 세계에서 한 해 1,700만 명이 찾는 중국 문화의 상징입니다. 이곳 자금성에는 2007년까지 스타벅스가 커피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문화의 상징에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에 밀려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금성 스타벅스는 당시 중국 매장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냈지만 스타벅스라는 간판과 상표를 내리고 커피를 팔라는 중국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1년 뒤 지난 9월 자금성 안에 한 커피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故宫里能拿着杯热咖啡慢慢的逛着慢慢走着其实是一件很舒服很惬意的事儿这个挺好的 루이신 커피. 스타벅스를 쫓아낸 자금성이 문을 활짝 열어준 건 중국 토종 커피 브랜드입니다. 차의 나라로 불리는 중국이지만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찻잔 대신 커피컵을 든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중국 커피 소비 시장의 성장률은 25%. 글로벌 시장 성장률의 10배나 됩니다. 거대한 잠재력의 내수 시장을 가지고 또 세계 커피 시장의 막대한 규모를 간파한 중국. 중국이 커피 생산부터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해발 1000m를 넘나드는 고원지대에 커피 나무가 빽빽이 자라고 있습니다. 차의 나라 중국에서도 특히 보이차의 산지로 유명한 윈난성입니다. 알알이 붉게 익은 커피 열매를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윈난의 온난한 기후는 아라비카종 커피를 생산하기에 딱 적합합니다. 아라비카종 커피는 향미가 우수하고 신맛이 좋아서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소규모로 이어져 오던 윈난성의 커피 재배는 가난한 농민들을 돕기 위해 중국 정부와 유엔 개발 계획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중국산 아라비카 원두의 수요가 늘면서 농가들은 너도 나도 차밭을 갈아엎고 수익이 높은 커피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윈난성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2008년 2만 6천 톤에서 올해 15만 톤으로 10년 새 6배 가까이 늘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산 커피의 98%가 윈난성에서 재배되는데 현재까지는 대부분 내수용입니다. 现在我们主要是满足国内的，但是下步我们会扩大养殖规模这一块，然后往国外输出。 성 정부는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고급 커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00여 농가가 모여 커피 농사를 짓는 작은 마을에서 커피 축제가 열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엄격하게 생두의 품질을 평가하고 있는 이들은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의 자격을 인정받은 국내외 커피 감별사들.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커피의 품질을 평가받기 위해서 정부가 초청했습니다. 윈난성 정부는 현재 3%대인 고급 커피 생산 비율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 꾸준히 늘리고 중국산 윈난 커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상级政府各个部门都很支持咖啡产业。 尤其是我们的农业厅、农业局、市农业局、区农业局这些非常关心咖啡这个产业。 미국 스타벅스가 장악해온 커피 체인 업계에서도 중국산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가의 루이싱 커피 매장. 이곳에는 계산대가 따로 없습니다. 앱과 QR코드로 모든 주문 결제를 처리해서 시간을 줄였습니다. 스타벅스보다 20-30% 낮은 가격에 두 개를 주문하면 하나는 덤으로 주는 마케팅. 커피가 30분 안에 배달되지 않으면 한 잔을 더 줍니다.
口味还是挺不错的，满足了需求。蛋卷儿做的挺好的，我现在喝的咖啡基本上都用蛋卷儿买的。 스타벅스의 바리스타를 대거 스카우트하고 스타벅스의 매장 수를 뛰어넘겠다고 공언하는 등 드러내놓고 스타벅스에 잇따라 도전장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올 초 1호점이 문을 연 이래 단 1년 만에 2,000개 매장 개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1,000개 매장을 내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무풍지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대 강자였던 스타벅스. 올해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뒤에야 노선을 바꿨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와 함께 공간을 판다던 자존심을 접고 알리바바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Next, we're developing a first of its kind virtual Starbucks store in China. 2022년이면 중국의 커피 시장은 10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 거대한 중국 시장 앞에서 미국 커피의 자존심 스타벅스와 중국식 전략을 앞세운 루이싱이 치열한 커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최영훈입니다.